3년 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한 명이 숨지고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고립됐던 대전 정림동 아파트 침수 사태. 올 여름에도 당시와 같은 물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비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지하차도에서 준설 차량이 도로 옆 배수로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배수로에 토사나 낙엽, 쓰레기가 쌓이면 적은 양에 비해도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펌프장에 그 유입되는 이물질로 인한 그 막힘 현상이라든지 관로에 대한 용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9월 7명이 숨진 경북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이동식 차수판 대여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차수판은 지하 공간에 빗물이 들어올 경우 막는 역할을 하는데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료로 차수판을 빌려준 뒤 장마철이 지나면 회수해가는 방식입니다. 무료로 빌려드리고 또 보관했다가 다시 또 필요할 때 빌려드리고 하는 이런 사업이고 필요한 곳은 언제든지 제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올해 충청 내륙지방은 평년과 비슷한 25일을 전후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엘니뇨 현상으로 장마철 강수량이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시민들도 평소 동네 주변 배수로에 막힘이 없는지 잘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